네, 김준혁 교수님 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준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줌이 더 새롭네요. 줌으로 하니까. 아, 그래요? 아니, 사실은 어제 네. 너무 바빠갖고 네. 1시에 잠을 자면서 알람을 맞췄는데 예. 무음으로 놓고 알람을 맞춰가지고 못 들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으시군요. 아니, 요즘 일이 좀 많았습니다. 예. 네. 제가 원래 약속을 잘 안 깨는 스타일인데 네. 너무 죄송해요. 아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아니, 그럴 경우에는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우리 다른 진행자하고, 아, 다른 진행자네. 다른 출연자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예, 예. 김준혁 교수님. 자, 김준혁 교수님 오늘 그 역시 코너에서 상당히, 시청자분들한테 흥미로운 주제, 아니,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이제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김건희 얘기부터 할까요? 남해 이순신의 얘기부터 할까요? 남해 이순신 이야기부터 하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남해를 이순신회로 병행해서 폐교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고 이러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좀 설명 좀 네. 해주십시오. 네. 그 남해를 이순신회로 병기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네. 역사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황현필 선생이 네. 제안을 했던 것이었고 우리 그 교수님 후배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고 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네, 그저께 밤에도 네. 통화하면서 남해를 이순신회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일은 굉장히 네. 잘한 일이다. 사실은 이 일은 제가 좀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독도 지키기 위해서 민병덕 국회의원하고 예. 같이 독도를 갔다 왔었습니다. 아, 네네. 예, 제가 민병덕 의원하고는 저 예전에 저 희망제작소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분이었고요. 아, 그래요? 오랫동안 이제 사적으로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었는데 네. 예, 독도 지키기 위해서 한 60분 정도가 같이 가셨는데 저는 예. 이제 강사로 갔었고요. 네. 그때 이제 민병덕 의원이 황현필 선생이랑 같이 남해를 이순신해로 그 병기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 네. 아, 네. 아마 예, 그 황현필 선생이 이제 국회의원들 초청 강의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양한 여러 이야기, 남해 지키는 여러 이야기, 또 뭐 이순신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뭐 이순신의 길을 만들자라고 하는 뭐 제안도 있었는데 이순신회를 함께 병기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의원들과 네. 당시 참석했던 분들이 합의를 해서 예. 그 일이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 남해 이순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이 마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합했을 때도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너무 당연하죠. 예. 실제로 그 일제 강점기에도 네. 이 이순신이라는 분을 갖다가 부각을 안 시키려고 일본이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본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배가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패배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본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해와 관련해서 네. 이순신 장군이 또 3도 수군 통제사를 했고 네. 바로 처음에는 전라도 바다에서 경상도 바다까지 예. 남해 전체를 이제 이순신 장군이 책임을 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어떤 뛰어난 역량으로 인해서 일본이 감히 이 조선을 갖다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이순신해로 병기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부산항에 우기길이라고 일본 네, 그 네. 자위대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순신회로 우리가 먼저 해놨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야 이놈들아 이리 요요 어디 감이라고 들어와 이놈들아 가 몰라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진짜 이 세계 전쟁사에서 네. 가장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당시 그 와카하루라고 이순신 장군한테 대패했던 사람 역시도 네. 내가 가장 미워한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존경하고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었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네. 만약에 그 남해로 경기가 된다면은 네. 일본 내에서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 문제를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로
크게 확대 해석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이 좀 나타나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아, 제 여기 방에 네. 지금 여기 이게 그 저 목치 정찬민이라고 하는 분께서 예.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이순신 장군 보이시죠? 네. 밑에 토착외구 박살내자. 제가 늘 이걸 연구 제 이게 지금 공부하는 방인데 네. 늘 여기다 걸어놓고 있거든요. 네. 저는 또 2000년에 이순신 장군 전기를 썼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깊은 흠모나 그분이 네. 또 어떤 국가 경영 능력까지 갖고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순신 장군이 단순하게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네. 실제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후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그런 경제 문제 활성화에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참에 이 네.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엉터리 경제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순신 장군이 윤석열 정부를 호통치는 일본만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까지 같이 호통치는 그런 역할을 정말 혼이 와서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지금 그 이순신 장군 얘기도 나왔고 후쿠시마 얘기도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네 김준혁 교수님 네 먹통이 됐어요. 왜 그러죠? 아니 갑자기 김준혁만 나오고 잠깐만요. 다시 네, 네 카메라가 네. 카메라 꺼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조정하시죠. 예. 예예예.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네. 네. 지금 어제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짜뉴스와 선동,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어이가 네,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횟집을 돌아다니면서 먹방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바보 같은 짓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이제 분초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IAEA 사무총장이 일본 기시다 만난 다음에 7월 초에 이들이 이제 방출을 결행할 것 같은데요. 자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석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또 다른 임진왜란입니다. 네. 그 과거 1592년에 네. 일본이 조선을 공격한 것이 군사력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 민족을 네. 말살시키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일본의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된 거죠. 네. 바로 핵 오염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이제 죽이는 일들인 것입니다. 네. 이걸 단순하게 지금 이제 핵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뭐 전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이야기고요. 네. 이것이 단순하게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에 달린 문제이고요. 네. 일본이 이걸 방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임진왜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임진왜란을 막아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이순신이라고 하는 병기를 떠나서 네. 이제 각자 내가 이순신이다 이런 캐치프레이로 맞습니다. 저는 일본과 대응을 해야 된다. 아.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내가 이순신이다. 아, 참 좋네요. 내가 이순신이다. 네. 예.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제안해서 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하시는 분들. 서울의 소리와 유영아의 생활정치 그리고 초심 채널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이순신이다 이걸 이렇게 그 옮기는 걸 뭐라 그러죠? 계속 이동하면서 하는 거 카톡 뭐 계속 전파하고 뭐 네, 단톡, 단톡방이라든가 카톡방에 그런 이제 문구를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후쿠시마 반대 운동을 좀 더 내가 이순신이다라는 것으로 번져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집회에 가서 한번 발언을 좀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많은 예술인들이랑 같이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가분들한테도 내가 네. 이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네.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함께 보급할 수 있게 좀 역할을 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화, 공화나 좀 문양을 만들어서요. 과거에 네네. 우리 세월호 때 그 단톡방에 다 그걸 했잖아요. 네. 그걸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좀 지금 시청한 분들이 내가 이순신이다, 내가 이순신이다 계속해서 올려오고 계십니다. 이거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내가 이순신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촛불님.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 김준혁 교수님 좋은 제안을 하셨고. 자, 김건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이 국민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또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이 표절이라는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K컬처의 1호 영업사원을 하겠다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네. 본인이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상당한 내공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스스로요? 네, 그래서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문화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문화를 이제 단순하게 그냥 네. 홍보한 것들이 아니라 예. 그것이 바로 한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엄청나게 큰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네. K컬처의 본질이거든요. 예. 이것을 갖다가 더 알리는 일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하는 것이 K컬처를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네. 어설프게 알면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선무당이 잘못해서 칼 들고 작죽하다가 본인도 죽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일들인데 네. K컬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서 네. 이렇게 일을 한다?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유럽에서 김건희 여사의 위상이라고 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으로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이번에도 뭐 가서 뭐 역할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뭐 부산 다방을 열어서 네. 커피국수를 대접하겠다 예. 이런 일들이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K컬처 영업사원 1호로 한다고 한다면 세계 수많은 뮤지션들이나 예술가들 또 그 나라의 경제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면은 예. K컬처를 이렇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냐? 네. 바로 굉장히 많은 학술 대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의 뭐 BTS, 블랙핑크 이것만 갖고 K컬처를 갖다가 경제화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제가 늘 강조해 왔는데 네. 실제로 유럽 국가나 선진 그 뭐 서구의 국가들이 네.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뭐 프랑스의 뭐 누구 또 뭐 하다못해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최근에 있었던 68혁명까지도 우리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아이고. 예, 네. 여러 사람들이 네. 함께 배워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이런 걸 알고 있냐 이거 서구 사람들이 우리의 사상을 알고 있느냐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동학을 알고 있느냐. 그렇죠. 결국은 저는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신, 그리고 사상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일. 이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우선하면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K컬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막, 뭐, K컬처 영업사원 1호 김건희 여사가 아니어도 예. 우리의 K컬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만약에 가정입니다, 교수님. K컬처 건드리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실상 퍼스트 권력이니까. 아니, K컬처로 돈 벌겠다는 의도가 크죠. 아. 아니, 안 봐도 눈에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 벌써 몇 달 전인데 예.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했던 그 기획사 코바나 예, 콘테스
아닌가? 네코바나 콘텐츠에서 예. 어떤 일을 이야기했느냐. 예. 그 장애인 예술가들을 돕겠다. 물론 이제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게 해서 네. 그 예술가들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그런 작품들을 갖다 중개 매매함으로써 상당한 수익률을 얻겠다. 보통 30% 가까이 얻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유명 작가들 작품을 또 재벌들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면서 예.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눈에게 다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이 K컬처를 갖다가 영업한다고 막 하면서 거기서 물론 우리가 이건 가정의 일이긴 하지만은 네. 그 안에서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심을 갖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K컬처 영업사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K컬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업사원 1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문화가 달린 문제고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것인가가 K컬처를 확대하는 것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K컬처 영업사원 1호 하겠다. 아니 남편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하겠다고 하다가 계속 망가뜨리고 있고 와이프는 K컬처 영업사원 1호 한다가 더 망가뜨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라. 진짜 안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남편이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구만 남편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은 교육 전문가라 그러면서 교육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또 부인이라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게 그림 파는 건 잘하는 거 자신 있을 거야 그죠? 했던 거니까 그래서 K컬처 영업사원이 된다 그러고 이제 뭐 안 건드리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전 분야를 다 예? 제가 개인적인 그 판단은 이미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기는 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예. 계속 공급해 주는 것들 이거는 다른 사이드에서 뭔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군수 관련된 건 이미 완전히 점령을 했고 또 뭐 지금 뭐 방송국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YTN도 민영화, MBC도 쪼개서 민영화, KBS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수신료를 갖다가 안 받게 만드는 법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KBS는 망하는 겁니다. 쉽게 예. 이야기해서. KBS 1, 2가 돼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 KBS 2는 저는 분명히 민영화 형태로 나가게 될 거다. 네. 이전에 KBS 2가 TBC 동양방송 아니었겠습니까? 아, 전에 그랬죠. 그것을 갖다가 강제로 뺏었었는데 전두환 네. 시절에. 이거를 이번에 이제 강제로 판매하는 네. 일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방송까지도 이제 민영화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하지 않느냐.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문화를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급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문화가 이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존중이거든요. 네. 문화는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문화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경제적 측면으로 폄훼하고 이것이 또 자기네들의 사적 이익과 본인들이 폼을 내는데 허례를 드러내고 치장을 하는데 사용된다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우리 K컬처가 김건희 여사의 치장의 도구가 돼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K컬처 영업사원이라는 어이가 이거 어울리지 않는 단어네요. 없어. 천박하죠. 아니 왜 우리만한 팔어자이가 K컬처의 문화 전파자가 되겠다. 홍보대사라든가. 세계인에 알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그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70년대 이 고도 성장을 하고 80년대 성장을 하게 된 것은 네. 바로 무역업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영업활동을 했던 뛰어난 인재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과 자기네들 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는 네.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지만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네, 저도 읽어봤어요. 예. 진짜 제가 문제 하나 다 읽어봤는데 네.
그 글도 천박했지만은 네. 그것도 다 대피라고 짜짓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인식의 소유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K컬처를 갖다가 세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절에 관여됐다. 이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가 아주 뭐 공공연하게 다 지금 재판까지 열리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또 내부 정보 문제를 이게 또 아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모양인데 경찰이 이걸 무혐의 어제 무혐의 처리했죠. 이것도 예. 뭡니까 도대체? 아 이게 저희는 뭐 충분히 예상했었죠. 예. 사실 도이치모터스 권회장한테 예. 내부 정보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주가 조작 우리 통정 매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통정 매매 하는 그 관련해서 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한테 사고 팔고 이렇게 지시하는 음성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우리는 옛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경찰, 검찰, 혹은 사법부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정권에 무시무시한 폭력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엄청난 폭력 정권, 전두환 이상의 폭력 정권인데 네. 폭력 정권에 지금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 혹은 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예. 장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허물을 다 덮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적 무능에 대해서 네. 더군다나 일본이 핵 오염수를 갖다가 무단 방류하는 거,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감이 이제 전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오랫동안 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5년을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년짜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뒤에 얼마나 큰 국민들의 뭐라고 할까 심판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네. 근신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나요? 뭐 왜 없었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많이 있었죠. 네. 가령 뭐 장희빈의 오빠 같은 장희재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행동하는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네. 또 임승재라고 하는 인물 연산군 때 아주 네.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네. 임승재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잠시 권력을 얻었을 때 그 권력을 자기의 무소불위로 쓰고 또 관련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죠. 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였느냐? 네, 그 끝이 뭐였습니까? 예. 그 끝 말로가 네.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어렵지만은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약받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참형돼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네. 저는 아, 그때 과거의 인물이 그랬다는 거죠. 과거의 인물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들도 많습니다. 참 많은데 예. 결과적으로 역사에서의 결론은 모두가 다 비극의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인물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그 뒤에 그 후손들이 승승장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최근에는 그 좀 더 많이 달라졌죠. 친일파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계속 권력을 누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긴 역사, 5000년의 역사로 봤을 때 네. 그것은 100년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들이 과연 더 오래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 혹은 지금 현재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농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역사 속에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의 역시 김준혁 교수님의 역사적 통찰력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 오늘 하여튼 다시 한번 너무 풍부하다는 말씀. 제가 예.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알람을 못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더 좋았어요. 예.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네.